내일장 시초가에 좀 종략해보면 좋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대표 알려주시죠. 네, 내일 관심주는 하이트질도 홀딩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동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33년도에 맥주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2008년도 7월 달이죠. 그때 이제 하이트질로하고 스핀오프 되면서 홀딩스로 지주사로 전환이 됐는데 이 회사가는 한 6개 정도의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총 3개입니다. 소주, 그다음에 맥주, 그다음에 이제 생수 부분인데요. 소주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참이슬 질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이제 저도화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도화 트렌드는 젊은이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알코올 도수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16.5도의 저도화 술이 나왔는데 리뉴얼을 하면서 그 뒤로도 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진로 이스백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뉴트로 브랜드죠. 그래서 매출이 28개월 만에 병으로만 한 8억 병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신제품 필라이트를 비롯해서 한 6개, 7개 브랜드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특히나 2019년도 라거 맥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테라가 출시가 되면서 한 100 하루 만에 1억 병이 돌파를 했고요. 판매가 160일 만에 2억 병.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테라 엑스스마일이란 한정판으로 출시된 또 맥주도 있는데 총 한 5개, 6개 브랜드가 나오면서 맥주 판매만 9월 달에 21억 병이 판매가 됐습니다. 생수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석수가 바로 이제 진로 거죠. 작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증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진로 토닉 워터 같은 경우는 소토닉 문화, 섞어먹는 진에 섞어먹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2021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3년 만에 소주 가격이 드디어 인상이 됩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원부자재 그리고 물류비, 공병 취급 수수료 그리고 제조 경비 등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3년 동안에 한 15%에서 16%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에 따른 뒤늦은 반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일부터 소주 한 병당 가격이 아마 한 7.9% 정도 인상이 됩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한 병당 85원 사전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내 출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병당 1,081원 2점에서 1,166원 6점으로 그리고 85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가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1월 27일 11,000원대 지금 바닥을 찍고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 뭐 시초가격이나 또는 13,500원 정도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격은 19,000원, 손절라인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소주 가격이 인상돼도 애주가분들 계속 애용하실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그렇다면 내일 공략할 종목 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대성 산업을 좀 지켜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석유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에 그 중에 이제 대성 산업은 아직까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대성 그룹의 계열사로 석유 가스 사업 부분 그리고 기계 사업 부분, 에너지 사업 부분,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분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S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으로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계 사업 부분은 유공업 기기, 그다음에 기어드 모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 로봇 자동화 쪽으로도 일정 부분 테마군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부분은 카타르 동부 해상의 노스필드 LNG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리비아의 엘레펀트 유전 사업을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11-2
이 해상 가구에서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또 천연가스 사업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 에너지 가격 상승력에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을 보더라도 상승 구간에서만 거래량이 터졌지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하나도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약간 매집력이 일정 부분 차트상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긋하게 4,400원 이하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4,400원 이하로 모아가고 한 4,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5,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합니다.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96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고공행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급등하는 그런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대성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5.6%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고요. 오늘 유리나 앵커도 고생하셨습니다.